이 꽃은 한창 예쁘게 피어 있는 로단세 종이꽃입니다.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1년생이기 때문에 항상 씨앗을, 종자 씨앗을 구입해가지고 심어 놓는데 완전 종이로 만든 꽃처럼 생아이지만 정말로 예쁩니다. 그래서 종이꽃은 바우세미 농원에 해마다 많이 심어 놓고 있습니다. 이 꽃은 흑장미, 사계절, 추나춘동, 흑장미 장미인데요. 보통 5월 초서부터 11월 말까지 12월 달에도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꽃이 피고 나면은 젖꽃이 지고, 젖꽃이 피고 나면은 이 꽃이 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계절, 장미는 계절의 여왕 5월달 닿기 전에 닿게 엄청도 예쁩니다. 넝쿨 장미는 더 예뻐요. 넝쿨을 해마다 넝쿨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두는데도 엄청 예쁘게 자라고 이 꽃은 카라꽃입니다.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해마다 카라를 키우는데요. 카라는 얼동이 가능해요. 노지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꽃을 본 다음에 겨울에 저장할 때는 실내에다가 보관하면은 다음에 굵은 싹이 나온답니다. 카라는 이 꽃은 짚똥나무 꽃인데요.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바우세미 농원 집 들어오는 입구에 짚똥나무로다가 조경을 해놨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이 꽃은 분홍색 안개꽃이고요. 안개꽃이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어 있죠. 아마 11월 달까지는 이 꽃이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루다가 번식을 하는데 분홍색 안개꽃은 제가 예뻐가지고 안개초 꽃은 해마다 심어놓고 본답니다. 이 꽃은 인동초예요. 인동초 꽃은 창죽나무에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는데, 인동초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을 찍고요. 인동초 꽃 예쁘죠?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는 거랍니다. 엄청도 예뻐요. 이 꽃은 메발톱 꽃이고요. 노랑 메발톱이에요. 시루다가 번식한 건데요.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노란색으로 메발톱 꽃이 피니까 정말로 예쁜 것 같아요. 가정에서 메발톱 한번 키워보세요. 이 꽃은 안개꽃이고요. 하얀색 안개꽃. 흰색이 예쁘답니다. 이게 이제 모종이로다가 해놓은 건데요. 위에 웃순을 잘라주면 더욱더 예쁘게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개꽃은 피고요. 요거는 금은화꽃입니다. 한 나무에 분재로다가 키운 건데요. 한 나무에 한 15년 됐는데 노란색하고 금색하고 흰색, 은색하고 이렇게 금은화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꽃이 색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노란 꽃으로 됐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하얀 꽃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자주 달개비 꽃입니다. 자주 달개비 꽃은 아침 저녁으로 피어 있고요. 피어 있을 때 예쁘답니다. 싹둑싹둑 잘라주면은 늦게까지 다시 또 피고 그래요. 이 꽃은 사스타 데이지 꽃입니다. 사스타 데이지 꽃이 은근히 엄청 많이 피어 있어요. 데이지 꽃은 보면 볼수록 사스타 데이지 꽃은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5월 말쯤 되면은 완전 피크를 이룬답니다. 사스타 데이지 꽃이랍니다. 마가렛 꽃. 의아리 꽃도 하얀 흰색 큰 의아리 꽃도 향기가 엄청도 좋아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바우스미 농원에 5월달에 피어 있는 야생화 꽃들 사진 찍으면서 이 꽃은 엉겅퀴 꽃인데요.
보기보다 엉겅퀴 꽃이 예뻐요. 엉겅퀴 꽃은 뭐 효능도 좋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효능이 나온답니다. 의아리꽃 이쪽 저쪽에 많이 심어놓은 의아리꽃이 꽃을 보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며 이렇게 엉겅퀴 꽃에 꿀벌들이 완전 춤을 춥니다. 엉겅퀴에 앉은 꿀벌 구경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금계국 꽃입니다. 노랗게 항상 음력 4월 8일 지나서 부터 피기 시작하는 금계국 꽃이 이쪽 저쪽에 완전 노란 물결로 물든답니다. 이맘때 되면은 금계국이랑 루드베키아 두 가지 꽃이 노랗게 엄청 예쁘게 피어 있어요. 금계국. 여기는 이제 밤나무산 부모님들 산소 있는 자리 앞인데요. 원래 꽃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산소 앞에 꽃이 엄청도 많이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 금계국 꽃이에요. 금계국 꽃. 금계국. 노란 황금 물결처럼 하늘하고 예쁩니다. 산소 앞에 이렇게 쫙 피어 있어요. 우리 집 지붕도 보이고 금계국 꽃과 바라다 보는 풍경이 엄청도 좋아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며 엉겅퀴 꽃도 실컷 보면서 금계국 꽃도 실컷 보면서 핸드폰을 영상 찍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고사리가 있는 자리인데요. 미처 고사리 따지 못한 고사리들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따주다가 보면은 미처 고사리를 못할 때가 많아요. 고사리 옆에 엉겅퀴 꽃에 여기도 꿀벌이 이렇게 폭 빠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수국이에요. 수국 종류에 많은데 요거는 불두화. 보통 사발꽃이라고 그러죠. 사발처럼 크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보리수 열매랍니다. 보리수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붉게 물들으려고 보리수 열매예요. 요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주 새빨갛게 보리수가 변한답니다. 열매로다가 된답니다. 우리 집에 그리고 요거는 자객꽃인데요. 자객꽃이 바오세미농원에 한 5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겹자격이 완전히 예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5월에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야생화 꽃들 붓꽃이고요. 꽃장풍처럼 생김은 요런데 요거는 그리고 종이꽃 로단세 꽃피면은 이렇게 고개를 활짝 들으면서 꽃이 완전 종이꽃처럼 요렇게 요 줄기에요. 꽃대가 슉 올라오면서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꽃이 씨앗 뿌려가지고 실컷 요거는 이제 조팝나무 인데요 예뻐요. 꽃 이 나무는 엄청도 많이 심어놨어요. 바오세미 농원에 이게 자꾸만 싹둑싹둑 잘라놔도 계속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엄청도 많이 피어 있어요. 분홍색이로다가 근데 예쁜 것 같아요. 성모님 앞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꽃 구경을 실컷 하면서 우리 세미하고 까미 지금 이제 작년 2021년 12월 9일생이니까 벌써 6개월이 되어오네요. 세미하고 까미가 자격도 이쪽 저쪽이로다가 많이 보이네. 나 말 엄청 빨리 해네. 15분 영상으로 오늘도 이렇게 찍는 거라
말이 빨라집니다. 찍을 건 많고, 여기는 이제 무늬비비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조팝나무서부터 엄청 많아요. 분홍색이로다가.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리스 불꽃, 독일 붓꽃이, 예, 지금은 이제 지는 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꽃은 볼 수 있게 아직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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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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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있답니다. 독일 붓꽃이에요. 아이리스. 예쁘죠?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바오섬이. 요거는 무슨 꽃이냐면은 양귀비꽃이에요. 미인, 절생미인, 양귀비꽃. 꽃양귀비. 요즘 아마 양귀비 축제 많이 할 거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술, 요거 꽃양귀비꽃 이쁘지 않나요? 엄청 예쁘죠? 요즘에는 꽃양귀비꽃이 심어만 놓으면은 저절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엄청 많이 피고. 요거는 뭐냐면은 노루오줌이에요. 노루오줌. 붉은색하고 미색하고 있는데 두 개가 다 활짝활짝 피었답니다. 노루오줌. 5월에 피는 야생화 꽃들이에요. 이렇게 집에 뜰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예쁘고, 클레마티스 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있죠. 한쪽에서는 지면서 한쪽에서는 피면서 그런답니다. 클레마티스 꽃. 클레마티스 꽃. 야생화 이름 외우세요. 요 꽃은 섬초롱. 섬초롱이 엄청도 많아요. 여기저기 저기 여기에 엄청. 요거는 뭐냐면은 종꽃이라 그래 가지고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이오세요. 디기탈리스. 종꽃. 우리들이 종꽃 종꽃 하고 부르는 게 이 꽃이랍니다.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엄청 예쁘게 종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이맘때쯤 항상 얼동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심어만 놓으면 해마다 꽃이 핀답니다. 더덕 구경하세요. 우리 텃밭에 농사 짓는 더덕 많이 심어 놓고요. 오이하고, 오이도 엄청 저 자라났지 않았나요? 오이가 쑥쑥 크더니 드디어 열리기 시작해 가지고요. 그리고 도마도도 꽃 예뻐요. 도마도 꽃도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노랗게. 오이꽃은 더 예뻐요.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이렇게 매듭매듭마다 오이가 다 맺혀 있어요. 저 오이는 잘 키우는 것 같아요. 해마다 오이 100개씩 심어 놓고 실컷 따먹고, 토마토도 20개 심어놓고 실컷 따먹고, 텃밭 농사에 많이 많이 심어놓답니다.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요거는 작약 씨앗이고요. 이쪽으로다가 블루베리도 있어요. 블루베리도 이렇게 익어간답니다. 디기 이쪽에 제가 심어놓는 건데요. 가운데다가는 고랑에 제가 부직풀을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커리하고 양상추예요. 생채. 제가 이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을 키우는 건데요. 은근히 잘 된 것 같아요. 저 요런 거 농사 엄청 잘 지는 것 같지 않나요? 와, 또 네. 나 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창죽나무 순두, 가죽나무 순두 이렇게 보이면서 요즘은 섬초롱 꽃이로다가 엄청, 요거는 야생 도라지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필 거고요. 요거는 철쭉가인데요. 조금 늦게 피는 철쭉 꽃이에요. 산철쭉도 있고. 요거는 아이리스고요. 하우스 우리 하우스 옆에 쫙 퍼져 있답니다. 아이리스 꽃, 아이리스 꽃 이쁘지 않나요? 섬초롱이랑 금개구기랑 아이리스 꽃이랑 범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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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런 거는 다 얼동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요거는 루드베키아예요. 루드베키아도 이제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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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세미 농원에 6월달 되면 완전 환상적으로 루드베키아 꽃이 피어 있답니다. 꽃 구경은 실컷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15분 영상으로 이렇게 사스타 데이지 꽃서부터 5월에 피는 꽃들 영상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저 말 엄청 빨리게 했죠. 찍을 거는 많고 15분 영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졌답니다. 제가 원래 말 더디게 하는 것 같은데,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이 빨라진답니다. 우리 성모님, 우리 집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해 5월 30 날짜는, 요거는 끈끈이 대나무 꽃이에요. 끈끈이 대나무.